자, 31번. 드디어 빈칸 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칸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데, 너무 쫄지 말고 되게 당당하게 하세요. 여기에서 힌트 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잡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1번은 빈칸 중에서도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요. 뒤쪽에는 조금 어려운 거 인정해요. 자, 이쪽 한번 볼게요. 31번. The cost of blank are well documented. 이거에 대한 비용은, 대가는 well documented. 잘, 뭐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잘 서류화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로 누구를 예시를 들고 있냐면, 마틴 루터 킹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lamented. 여기 이 단어가 어렵죠? 그래서 슬퍼하다라고 달아줬네요. 자, 마틴 루터 킹이 슬퍼했습니다. 무엇을? 자, 다음과 같은 걸 슬퍼했다고 하네요. 언제? They described that lovely poem that didn't get written because someone knocked on the door. 자, 여기 잠시 밑줄 그을게요. 자, 일단은 밑줄 그은 이유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마틴 루터 킹이 슬퍼했던 이유가 그는 described, 표현했습니다. 그가 막 이제 묘사를 하고 있었어. Lovely poem. 되게 아주 사랑스러운 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didn't get written. 적히지 못했네? 적히지 못했을 때 굉장히 슬퍼했대요. 왜못 적혔는지 우리 이유를 살펴볼까? Someone knock on the door. 자기가 뭐 하는 바람에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정성스러운 이 시를 작성을 못한 거야. 그래서 슬퍼했다고 하네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예시야? 뒤에 살펴볼게요. 아마도 the most famous literary example happened in 1797. 1797년에 이와 비슷한 예시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게 첫 번째 예시입니다. 마틴 루터 킹. 자, 그 예시는 문학적인 가장 아주 뛰어난 예시가 바로 세뮤엘 테일러 커리지라는 분입니다. 예, 문학가이신데요. 자, 이분이 started writing his poem. 쿠블라칸이라는 시를 막 작성하고 있었어. From a dream he had. 그가 이제 꿨던 꿈에 이제 쿠블라칸의 이 시를 작성을 하고 있었죠. 꿈을 꾼 다음에 이제 막 쓰고 있었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지? But then was visited by an unexpected guest. 자, 여기 밑줄 그을게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방문을 한 거예요. For courage by coincidence. 우연히 커리지는요, 커리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untimely visitor 하니까 예상치 못한 손님을 얘기하죠. 자, 이런 불청객이죠, 어떻게 보면. 불청객이 came at a particularly bad time. 시기에 안 좋게 온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같은 맥락 한번 생각해 보자. 갑자기 시 쓰고 있을 때, 마틴 루터 킹시 쓰고 있을 때 누군가가 knock on the door 했어. 그 다음에 커리지가 시를 이렇게 뭔가 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unexpected guest, 예상치 못한 사람이 visited, 방문을 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소위 표현한다?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방문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He forgot his inspiration. 갑자기 누군가 찾아오니까 forgot, 뭐 해버렸어? 그의 영감을 다 날려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Left the work unfinished. 그래서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상태로 된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뭐 하고 있는데 뭔가 들이닥쳐. 이거 두 번째 커리지 예시죠. 자, while there are many documented cases of sudden disruptions that have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professionals in critical roles such as doctors, nurses, control room operators, stock traders, and pilots. 굉장히 많은 예시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많은 이런 잘 기록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무엇에? 자, 여기 힌트 바로 주네요. Sudden disruption. 사실 이거 빈칸에 들어가야 될것 같지 않냐? 봐봐, 지금 노란색 몇개 칠했니? 다 같은 내용이야. 키워드죠, 키워드. 갑작스런 방해죠, disruption. 갑작스런 방해의 사례가 이렇게 많이 기록돼 있어. 근데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이런 사례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프로페셔널, 전문가들. 예를 들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의사든, 그 다음에 간호사든, 컨트롤 룸 오퍼레이터 등, 뭐 이런 관제시 운영사라든지, 스톡 트레이더 하면 이제 주식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일럿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작스런 방해가.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역할을 해. 하지만 그런 반면에 they also impact 이러한 것은 갑작스런 방해는요 또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in our
everyday lives,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고 뭐 해버릴 수도 있어.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갑작스런 방해가 낳는 결과는 slowing down work productivity, 생산성을 줄여, 그 slow down, 늦춰주는 거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generally increasing stress level, 모두 증가시켜. 스트레스 레벨도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 방해라는 비용의 대가는 항상 이렇게 치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방해란 대가가 치러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예시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첫 줄이 이제 주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키워드는 여기 정확하게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 키워드고요. 쌤이 색칠해 놓은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어.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방해를 해. 자,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뭐밖에 없습니까? 방해라는 단어, interruption. 단어 모르면 사실 찾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단어 외워두시고요. misunderstandings는 뭐가 되겠니? 오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inequalities 하면 이건 불평등이에요. 단어가 좀 어렵네요. regulations 하면 규제, arguments 하면 논쟁 같은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